부자 되려면 이런 종목을 담아라.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좀 지쳤죠. 그 다음에 새로 나가는 주도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자빠 방송 잘 들으면 다 부자 됩니다. 가치주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장기 보유하면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번 장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태조 이방원이죠. 태조 이방원이 뭔지 다 아시죠? 나는 태조 이방원이다! 그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2차 전지는 좀 나가서 좀 쉬는 타이밍이 온 것 같고요. 방위산업도 많이 갔어요. 원자력하고 조선. 조선이 지금 세차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웅달 책방에 봤더니 부자빠가 이번에 영상 찍은 게 21만 조회 나왔더라고. 내 옆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대공황은 금융이 터진다, 야. 가끔가다 금융위기 와도 지나보면 다 없대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세계 1위 유일무이한 이주식. 전혀 팔 필요 없습니다. 요게 여러분 부자 되는 답이야. 이번 장에 여러분 부자 될 기회가 많이 올 텐데 내 방송을 꾸준히 들어야 돼. 차트 하나 보고 갈게요. 여기 IMF도 오고 9.12 테러도 오고 별로 위험이 많이 왔어요. 금융위기도 오고. 그래도 40년 동안 한 2,000배 올라갔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 양주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지금 나가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게 나갔죠. 지금 나가는 거 보세요. 매일 연일 올라가잖아요. 연일. 지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지수 연구를 안 해요. 종목 연구를 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나딱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 질문이 틀린 거야. 그걸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상향이 꾸준히 올라갈 종목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맞는 거 아닌가? 그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40일 동안 3,000배는 올라갔는데 이만큼씩 조정하고 간단 말이야. 이 조정을 다 견뎌야 돼. 이 조정을 다 견디고 시간이 견뎌. 조정을 안 받고 가려고만 물으면 안 돼요. 지금 미국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게 좀 세게 나가잖아요. 엔비디아가 세게 나가더니 아주 단기에 급등이 나와버렸더라고. 이게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좀 이격이 좀 났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조금은 쉬어서 가야죠. 조정할 때는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조정할 때가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만 뉴스의 종목 이름이 계속 떠요. 테슬라 꼭지에서 그렇죠. 요새는 엔비디아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끄러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못 가요. 우리나라 종목 볼까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종목이 보여. 에코프로도 보면 배터리 얘기가 나오는데 못 가잖아요. 지금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게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봐요. 4,700원대부터 꾸준히 쭉 한 50% 올라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 봐요. 연일 올라가잖아요. 아우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예요. 어렵고 힘든 일 있어도 그냥 다 들고 참고 가야죠.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식 치워요. 주식은 좋은 주식 사서 그냥 장기만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모아가라.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떠드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개인 투자가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너무 쏠림 현상이 많이 난 2차 전지는 좀 쉬어가야 된다. 그럼 저기 기분 나쁠 때, 아주 기분 나쁠 때 생각해보라고. 말이 많잖아. 그러면 이 종목을 사더라도 언제 사야 돼요? 찔뻑해줄 때. 뉴스가 안 나올 때. 뉴스가 안 나올 때 사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산을 갔었는데 우리 회원님이 소개해가지고 25년 경력자의 도수 치료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좀 받았어요.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 선생님 너무 재활치료를 잘하셔가지고 내가 명함을 받아왔어요. 바른재활의학과라고. 여러분들 허리 아픈 분들은 우선 가시기 전에 자세를 잘해야 돼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선생님 메시고 유튜브 한번 찍을 거니까 자세한 거 말을 못하고 좋은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주식시장은 내가 사장, 노후에 하기도 좋은 사업, 주식시장은 내가 사장이다. 맞아, 여러분이 다 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장이기 때문에 99%는 깡통나요.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 공부 안 하면 99% 깡통이야. 가져온 돈이 전부 수업료야. 서둘지 마라. 성공이란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주식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모았더니 돈이 모아졌다. 그치, 주식을 모아가면 돼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성공에 관한 책을 많이 읽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후는 준비된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 됩니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 워런 버핏도 지금 읽는데? 그럼 여러분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부자들은 반드시 책을 읽어요. 독서 습관. 이런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보세요. 책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량주를 잡았어. 우량주를 발굴하는 것도 책 속에 다 있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건 뭐죠? 그것도 책 속에 다 있어. 심리 기법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버핏도 있고요. 앨런 머스크도 많이 읽는데요. 부자들의 매일 습관. 여러분도 습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매일 30분씩만 책, 아침, 저녁 읽으면 정말 좋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걷기 30분 하고요. 당신의 계좌는 함께하는 친구 5명의 평균과 같다. 평균.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 친구 5명과 함께 자주 정보를 나누면은 5년 후에 그 사람들 5명의 평균치가 여러분이 계좌라고요. 부자들에게는 부자들이 친구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종목을 장기 보유하셔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종목은 이 노란 부분이 우리가 매수한 부분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네요, 이거. 그지? 배터리도 앞으로 이런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적당히 나눠 샀고요. 이렇게 조정하도록 참아야 돼요. 알았죠? 아,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배터리는 앞으로 장기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 뺏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게 50%는 깎아줄 거라고요. 신용 쓰면 뒤지는 줄 알아요. 아주. 신용 쓴 애들은 다 뒤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부자빠 강의를 듣고 VIP 회원 중에는 지금 코스모 신소재고 삼화 알루미늄 가지고 두 종목에 한 10억 가까이 만들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가 8억 3,300 벌고 삼화 알루미늄 1억 7,520만 원 벌고 박수 쳐요. 딴 데 가면 그레이트 하루님. 우리 그레이트 하루님은 애기가 6명이요. 애국자야. 책을 읽어야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인버스 뭐 이런 거 매매하지 마세요. 인버스 매매하고 막 그런 거. 지수 막 연구하는 데 가지 마세요. 지수 연구 모임에 가면은 자 이거 이게 뭐죠? 지수 연구하면 이걸 못 먹는다고. 지수를 연구하면 여기 보면 팔아서 이거 사야지.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지수 연구 안 했기 때문에 저 조정을 다 받고 간 거야. 그럼 지수는 연구하면수록 여러분 가난해져.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가고 지수가 조정할 때 팔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은 다 들었다 놨다 하죠. 한 4만 원 갔다가 7천 원까지 빠지잖아. 한 5만 원 갔다가 2만 6천 원 빠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하이닉스도 보면 이게 2,400원짜리야, 2,400원짜리. 자, 하이닉스 2,400원, 7,000원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런 데 골짜기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장기 보유해야 돼요. 헬렐레하고 좋다고 샀을 땐 조정 들어온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막 힘들고 어려워, 이게. 그래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지수 조정해도 어때요? 잘 보세요. 이번, 여기 작년부터 조정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덜 빠졌어요? 좋은 종목은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별로 안 빠져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은 버핏도 책을 지금 읽고 있고 부자빠도 읽고 있으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